네, 안녕하십니까. 영어강사 김유진입니다. 저랑 오늘 2018학년도 9월 19분에서요. 자, 주어진 이러한 인물인 린제이라는 사람의 심경 변화를 찾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자, 어투얼리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린제이죠, 여러분? 자, 린제이의 지금 볼에 어떠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자, she thought, 생각했는데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여러분, 자, she had put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생각하는 것보다 얘가 지금 둔게 먼저라는 뜻이 되겠죠? 이 지금 린제이가 이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인 컵마니까 우리가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난감의 이름이 여러분 블루버니인가 봐요. 근데 이 블루버니라는 이 제일 좋아하는 걸 넣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디다가 지금 둔 거냐면 put in her bag, 얘 가방 안에다가 넣은 것 같았어요, 생각했을 때. 근데 언제 지금 넣은 거냐면 이 학교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내가 이 블루버니라는 걸 가방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뒤에 보시면 she had 이 린제이가 지금 갖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show and tell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클래스에서 뭔가 액티비티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활동이 있었는데요. 이 활동이 있었습니다. And 그리고 she was anxious. 그리고 이 K 린제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지금 긴장감을 느꼈겠죠. 왜냐면 생각했을 때 blue bun이라는 걸 넣었는데 지금 뭔가 없어진 상황인가 봐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럼 뒤에 보시면요. 지금 이뭐 린제이 선생님이 있는데 뭐 이름이 미세스 뭐 클린이라는 사람인가 봐요. 자, 이런 선생님이 Might be angry that 아마도 화낼 수도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화낼 거냐면 she had forgotten to bring it. 여기서 it 이라는 거는 뭐 blue bunny가 되겠죠. 그럼 blue bunny 라는 거를 가져오는 거를 까먹었다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화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she 그래서 quickly searched it. 얘가 지금 막 클래스룸 교실을 막 찾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end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checked랑 searched랑 병렬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린제이가 교실을 막 찾은 다음에 또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이 가방을 one more time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her precious blue bunny까지가 주어입니다. Precious라는 거는 소중한, 귀중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린제이의 소중한 블루번이라는 이러한 그 초이가 was a gift, 어떤 선물이었는데 아빠로부터 준 선물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누구인지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죠. 어떤 아빠냐면 who worked overseas는 해외에서 일하는 아빠로부터 받은 선물이 바로 블루번이었어요. 되게 소중한 뭐 초이였었겠죠? 여러분, 밑에 마저 읽으시면 it was nowhere. 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곳이 없었던 거냐면 발견되어지는 곳이 아무도 없었어요. 못 찾았나 봐요, 여러분. 자, 뒤에 보시면 just then. 근데 그때 아까 여러분이 선생님이었죠. 이 선생님이 appeared in the doorway. 현관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린제이가 막 소리를 질렀죠. 선생님,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자, 뒤에 보시면 I cannot find my toy. 내 장난감은 찾을 수가 없어요. To show, 내가 보여줄 건데 오늘 내가 클래스에서 보여줄 나의 토이를 내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되게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자, she was holding. 선생님이 지금 이 토이를 들고 계셨죠. 자, 선생님, thank you, 고마워요. 내가 생각했어요. 자, 근데 생각하는 거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대과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는데 I had lost blue bunny. 내가 제일 좋아하는 favorite toy인 blue bunny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자, 린제이가 느꼈죠, 여러분. 아까 여러분 상담부에서 장난감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느꼈었던 감정의 anxiety였었거든요. 근데 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지금 선생님이 찾아주셨던 이러한 그 단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꼈겠죠. Now that. 그래서 지금 린제이가 she had her two toy again. 다시 그 여자의 토이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기 1번에 보시면 자, 아까 잊어버렸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 excited라고 시작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2번에 보시면 jealous라는 건 이것도 질투를 느끼는 건데 질투를 느끼는 단락은 없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여러분, 걱정스러운 거에서 그 다음에 안정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3번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고요. 4번에 보시면 기쁜 것도 아니고 5번에도 역시 기쁜 거기 때문에 정답을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